요거는 진짜 한 세 통 쓴 것 같아요. 눈가 주름이 좀 적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어, 왜 다들 안 사? 단종되면 진짜 찾아갈 거예요. 이제 저조차도 쟁여놓는 템이랄까?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쫑유입니다. 제가 2023년 상반기 뽕뽑은 추천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쓴, 진짜 거의 한 통은 기본이고 두 통 이렇게 넘게 비웠을 정도로 정말 제가 애정하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꼭 화장품 류만 있는 건 아니어서 더 재밌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충지케어 치약 아쿠아 민트 향이에요. 이게 불소가 일반 치약보다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치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교정을 한 치과에서 선물 로 보내주셨는데, 그렇다고 치과에서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충치 치약이라고 해서 충치가 좀 덜 생기게 해주는 그런 치약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정말로.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내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개운하고, 다른 일반 치약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 개운함 정도가.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고, 진짜 그 뭔가 교정인들 있잖아요. 안에 유지장치 있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양치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치약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조합인데 요거예요. 파파 레시피 가지 패드랑 머드 크림 마스크인데요. 요게 진짜 깐달걀 조합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저는. 이 머드 팩으로 이렇게 각질 피지 케어 이렇게 개운하게 쫙 하고 이 패드로 시원하게 닦아주면은 진짜 피부가 보들보들 매끈매끈해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저의 진짜 최애 조합이에요. 요거를 제가 써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일반 머드 마스크 팩이 아니에요. 이거를 쓰고 나면 피부가 더 촉촉해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반 머드 팩들은 이제 피지를 흡착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엄청 얼굴이 당기는데 이 가지 머드 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싹 마르지 않아가지고 당기는 것도 적고 오히려 진짜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더 촉촉해요. 이게 가지 열매 추출물이 65%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냥 가지 그 자체. 이런 알갱이들이 호두껍질 가루예요. 그래서 이거를 씻을 때 이렇게 같이 문지르면은 이런 스크럽도 할 수 있는 약간 일석이조 느낌? 진짜 좋아요. 이제 파파 레시피에서 베스트 제품이래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화해에서 4년 동안 1위를 한 엄청 제품력을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진짜 촉촉해지는 머드팩은 처음이야. 여름 되니까 너무 더워서 닥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얘는 제가 지금 한 통을 다 비웠고 두 통째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진짜 커요. 제가 본 패드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얼굴은 물론 이제 목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닦기 진짜 좋거든요. 이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하바 이런 각질 케어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제 닥토랑 각질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나는 좀 닥토를 즐겨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게 엄청 부드러운 비건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극이 적어요.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아시죠? 파파레서피의 그 성분은 믿을만 하잖아요. 솔직히 가지 추출물이 듬뿍듬뿍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가지 머드팩은 40% 정도, 가지 패드는 30% 정도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영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할인할 때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것도 지금 한 통 다 쓰고 이제 한 통 조금 남았어요. 킵 브랜드의 5호 나노 차저라는 건데 일반 화장품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고기능성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빠지는 그 히알루론산? 피부 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적용된 거여가지고 화장품만으로도 이제 리쥬란 힐러 주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바르는 리쥬란 힐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광고를 보고 혹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광고를 보고 혹한 거 치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좀 나는 피부 속이 건조하다 할때뭘 발라도 솔직히 좀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비싸거든요. 비싸서 저는 매일매일 쓰진 않는데 이거를 한 스포이드를 전부, 아깝지만 그래도 한 스포이드 정도를 충분히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이게 쓱 흡수가 되면서 피부 속에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할 때 저는 이거를 스포이드, 한 스포이드 얼굴 전체에 바르고 나머지 기초를 하면은 나머지 기초도 뭔가 피부 속에 이렇게 잘 흡수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이것도 좀 비싼 거다 보니까 이거는 엠키리의 코어 파워 컨센트레이터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크림이거든요. 이게 완전 아이크림은 아닌데 저는 아이크림처럼 쓰고 있어요.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끌어다가 썼습니다. 저는 좀 생각 없이 그냥 막 발랐는데 눈가 주름이 좀 적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옅어진 게 보인 제품은 처음이고 제가 웃을 때 주름이 진짜 여기 엄청 잘생겼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진 비교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진짜 눈가가 그게 좀 덜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은 무조건 제대로 된걸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지금 너무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아이크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좀 좋은 거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게 뭐 향기가 약간 그 헉슬리 그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 그 향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흡수가 너무 잘 돼요. 아무튼 진짜 좋다라는 거 요거 짱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 요즘 되게 핫한 제품이잖아요. 탱글이라고, 닥터 탱글이라고 해서 고주파 마사지 기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인스타로 공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저는 막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드라마틱한 효과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볼살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게 고주파 열을 이제 피부 안쪽에 주는 거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열이거든요.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열이어서 약간 이게 피부가 따뜻해져요.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 전에는 쓰지 않고 그 잔잔한 열이 퍼지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기 전에 저녁에 무조건 이거를 쓸 때는 쓰는데 이거를 쓰고 나면은 그 다음날에 진짜 얼굴이 안 부어가지고 다음날 붓기 제거템이랄까? 저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전용 젤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흡수를 하기도 좋아가지고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기계를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웃기게 생겼는데 주베라라고 해서 주베라 클렌징 기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율리님이 공구하실 때 혹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달걀 노른자도 안 터진대요. 그 정도로 되게 부들부들한 제품인데 자극이 생각보다 되게 없어요. 뭐 다른 클렌징 브러쉬를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가격이 비싼데도 만족하는 제품? 뭐랄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요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공 속까지 개운해요. 진짜 그 제대로 클렌징이 됐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짜잔! 요것도 지금 엄청 탈탈탈탈. 이게 라로슈포제 똑같이 생긴 시카 크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정식 명칭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시카 리페어 크림이라고. 네. 항상 올리브영에 품절돼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못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바르고 자고 나면은 진짜 아침까지 쫀쫀함이 남아있어요. 레티놀이나 비타민C, 앰플 이런 것들을 바를 때그 같이 바르는 크림 성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카 크림들은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랑 같이 바르면은 그냥 부담 없이 막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향이 없어가지고
약간 구리구리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무향이거든요. 무향인데 너무 좋아요. 내가 뭘 써도 진짜 아침만 되면 건조하다, 바싹바싹 마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굴만 씻으면 안 되죠. 두피도 모공이 있는데 두피도 이제 각질 케어를 해줘야지 이 구멍이 뽕뽕뽕뽕 잘 뚫리면서 머리도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두피 문제가 있거나 뭐 탈모가 아니라도 건강한 두피도 관리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스팀 베이스 티트리 스칼프 워터 스케일러거든요. 요거는 진짜 한세통쓴것 같아요. 좀 오래 써가지고 요게 이제 두피 스케일러인데 이렇게 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상쾌한 제품이 그냥 두피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 묻혀서 샴푸하듯이 하면 되는데 각질을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자극 없이 이렇게 녹여서 없애주는 그런 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씻고 나면은 얘도 진짜 개운해요. 오늘 좀 더워서 그런지 다 약간 개운한 사용감인 제품들을 좀 가지고 온것 같은데 진짜 개운해요. 정말 상쾌. 여기만 물 뿌리고 선풍기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두피 사이사이에 이제 꽂아서 이렇게 발라주듯이. 짠! 이거는 제품은 아닌데 파우치 털이를 안 하는 이유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가 없어요. 굳이 파우치 해봤자 이런 정도? 조그마한? 저처럼 이제 많이 챙겨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요거는 진짜 챙겨 다닐 만한 정도의 진짜 제품이랄까? 큐티클 펜이라고 해가지고 쿠팡에 검색하면은 하나에 500원 정도 싸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브러쉬가 달린 펜인데 여기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네. 저는 일부러 커버력 좋고 좀 이렇게 픽싱 기능이 있는 제품을 넣어가지고 여기 다크서클 이런 부분 커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저는 눈가가 좀 칙칙한 편이어가지고 여기 다크서클 밑에 이쪽에 한번 쓱쓱 그어줘요. 이렇게 그어주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픽싱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밝혀주니까 이 약간 눈밑그 칙칙함, 눈밑 꺼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요거 한번 요것도 진짜 저의 애정템이에요.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젤 아이라이너 쉬어 핑크. 무조건 쉬어 핑크여야 돼요, 여러분. 쉬어 핑크 알겠죠? 다른 거안 돼요. 쉬어 핑크 색깔인데요. 요것도 진짜 애교살을 정말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템이랄까? 이렇게 거의 컨실러처럼 이런 커버력이 좀 있어야지 애교살이 되렸을 때더 빵빵해지거든요. 얘는 근데 제 커버력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애교살에 바르면은 애교살이 컨실러랑 펄을 같이 바른 느낌. 여기다가 보이세요? 이렇게 돼요. 진짜 예뻐요. 이거 왜 다들 안 사? 그리고 펄이 막 과하진 않아가지고 대박이죠, 여러분. 요렇게 된다니까요. 요거 진짜 좋아요. 릴리바이레드 쉬어 핑크. 이제 좀 픽싱이 된것 같으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픽싱이 돼요. 보이시죠? 살살했을 때 별로 안 움직이게 픽싱이 돼가지고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픽싱이 좋은 제품을 쓰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여기가 싹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뭐 넣었냐면은 바닐라쿠 커버리셔스 파운데이션 20포 좀 밝은 컬러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두드려도 돼요.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커버되죠? 그래서 눈밑이 좀 칙칙하고 좀난 눈밑 꺼짐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딱 여기만 조금 밝혀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기가 뽕 살아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밝은 파운데이션을 넣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턱이나 좀 튀어나오고 싶은 부분, 코끝, 이런데. 그냥 밖에서 수정하기도 괜찮고,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이거는 저의 상반기 추천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이제 인생
저랑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템이죠. Benefit Precisely My Brow Pencil이고요. 저는 3.5호나 5호를 주로 쓰는데 여기 색깔이 살짝 어두운 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얼마나 칠칠 맞은지 아시겠죠? 뚜껑을 안 닫고 다녀요. 뚜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도 이게 마르지가 않아요. 이 무슨 브로우가 이래. 요거는 3.5 컬러고 3.5 컬러는 약간 부드러운 브라운이고 5호는 좀 더 진해요. 3.5호, 5호 요 두 가지를 주로 쓰는데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우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눈썹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눈썹 그리는 데 거의 쓰지 않고 다른 거에 써요. 그냥 코 쉐딩 할 때 너무 좋아요. 요즘에 스틱 쉐딩 많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뚱뚱하잖아요. 나는 진짜 코를 조금만 조각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조각을 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걸로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블렌딩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쓱쓱쓱쓱 해주면은 진짜 그 요 부분만 딱 깊은 음영이 생기고 나는 좀 진짜 뚜렷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써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 코 쉐딩으로 좋고 저는 애교살에도 그리고요. 그냥 파우치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로 쓱쓱 그어가지고 쉐딩도 하고요. 급할 때는 눈썹으로도 쓰긴 써요. 이게 끝부분에 는 좀 진하게 할 때 끝부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 저처럼 이렇게 다용도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와 이제 지구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절대 단종되면 안 되는, 단종되면 진짜 찾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몇 개를 쓴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많죠? 불안해서 이제 저조차도 쟁여놓는 템이랄까? 웨이크메이크의 철벽 펜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이에요. 저는 일단 눈을 이제 창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앞트임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흐리멍텅한 뮤트한 브라운 이런 거는 저는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눈을 또렷하게 해주는 색깔을 써야 되는데 블랙은 너무 까매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진짜 또렷하게 해주면서 부담스럽지는 않고 컬러를 진짜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저 너무 잘 쓰고 있고 진짜 눈을 진짜 두 배 만들어줄 수 있는 저는 진짜 이걸로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그려가지고 눈을 이제 진짜 두 배로 커지게 그 하거든요. 이게 저의 사기템이죠. 제 얼굴의 사기템. 그리고 진짜 안 번져요. 절대 번짐도 없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올 상반기에 너무 잘 썼다. 요거 진짜 너무너무 잘 썼다 템입니다. 지금도 요걸로 섀도우를 하고 왔는데 솔직히 이 펄은 별로여가지고 이렇게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게 다 너무 예뻐요. 보시면은 약간 너무 어두운 색깔이 아니고 적당한 음영톤 그리고 되게 화사한 톤들 예쁜 핑크 컬러들 이렇게 엄청 예쁘게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페리페라 형님 전여서 튤립 만들까요? 색깔인데요. 진짜 저는 좀 눈가가 색소침착이 심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이 팔레트 쓰셔야 돼요. 눈가를 칙칙한 거를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서 이런 화사한 컬러들이 컬러를 올렸을 때 너무 예뻐요. 그냥 막 조합을 해도 예쁘고 이런 컬러도 그냥 손으로 쓱쓱 해가지고 발라도 진짜 예뻐요. 이게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진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오늘 화장 잘 돼야 된다 할 때는 요거에 손이 가는 그런 템이랄까? 짱! 진짜 최고! 이게 지금 손이 엉망이 됐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올해 상반기에 정말 뽕뽑게 쓴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영업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반응이 좋으면은 하반기 추천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유용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